뽀꼬미 캐릭터 공모전 참여합니다. 유튜브 구독해. 최근 캐릭터 공모전을 예고한 총 상금은 무려 160만 원. 만약 공모전에서 1등을 할 경우 팬카페, 유튜브 배너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야, 뭐야, 엄청 많이 참여했네? 야, 20페이지가 넘는다고? 와, 진짜 엄청 많이 참여했네? 제일 첫 번째로 올려주신 님꺼 첫 번째 게시글이랑 기대가 되는데 제목부터가 연필로 그려봤어요. 대충 그렸을 게 살짝 예상이 가긴 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드디어 뽀구미 캐릭터 공모전 신청해봅니다. 점점점 느낌표. 신중히 올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목부터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 그래, 이게 제목부터 이게 열심히 한 게 티가 났나인가? 야, 이거는 진짜 좀 잘했다. 개대충 그린 이 느낌이 오히려 약간 트렌디해. 어이, 귀여운데? 짙은 쌍꺼풀과 메기 같은 눈. 지까짓게 뭔데 나도 메기 같대? 거의 뽀구미만의 상징. 목주름도 살짝 표현했습니다. 친숙한 의상이 편해 보일 것 같아 잠옷을 입혔음. 어, 이분 근데 괜찮은데? 티치에서 즐거웠던 개그 콘텐츠를 한참 진행하던 구미에게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찐팬인 것 같아. 안티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볼게요. 캐릭터 공모전 점점 크크. 크크를 붙인 걸 보니 약간 자신감이 없어. 오늘 이거 뭐 컨텐츠 폐지할까요?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봅니다. 오, 야, 지금 머리 윗부분만 봤는데 좀 진지하게 참여하신 것 같네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그니처인 잠옷과 탈색머리, 점 앞머리, 양갈래 등을 넣어서 그려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오, 뭐야, 귀여워. 이분 좀 괜찮아서 일단 후보를 올리겠습니다. 캐릭터 공모 도전. 아, 이거 귀엽긴 한데. 오오오, 그래, 이런 거지. 어,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되게 퀄리티 높고 너무 잘 주셨는데 퀄리티가 오히려 너무 높아서 아쉬운. 일단 요거 후보를 올리겠습니다. 구미 언니 캐릭터 공모전. 야, 야, 퀄리티가 미쳤는데. 금손이 진짜 많다. 일단은 요분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뽀구미 마스코트 신청해봅니다. 오! 퀄리티는 높은데 약간 솔직히 말하면 나를 좀 안 닮았다. 와, 이거 여러 가지 컨셉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이 뽀구미 이미지가 살짝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캐릭터 공모전 참가합니다. 오! 아, 근데 이것도 살짝 안 닮았어. 아, 근데 귀엽다. 망둥어 머리에 올린 거 너무 좋아. 캐릭터 느낌도 살고. 약간 난 차라리 이런 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일단 올리도록 할게요. 조금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이게 약간 색깔이랑 좀 바꿔주지. 약간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색에 이렇게 생귤한 느낌까지 추가하니까 약간 이상해, 약간. 와, 야, 근데 진짜 맞아. 이렇게 진짜 정성스럽게 다들 해주셨어. 뽀구미 캐릭터 공모전 참여합니다. 장점은 간편한 그림, 쉽게 디자인 가능.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그림들이 오히려 캐릭터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너무 특징적인 게 되게 잘 살아있어가지고. 쭈꾸미 캐릭터 공모전 참여. 너무 못생겼는데? 그림을 못 그렸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는데, 이거? 이 개자식이 지금 이걸 보라고 지금. 너 이걸로 출품한 것도 아니면서요. 잼민이의 뽀구미 캐릭터 공모전 참가. 야, 이게 잼민이가 그린 거야? 야, 니네 진짜, 야, 진짜 잘 그린다. 너무 퀄리티가 진짜 높아. 근데 자꾸 말하지만 이게 캐릭터로 이렇게 굿즈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너무 퀄리티가 높으면은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아, 근데 진짜 잘 그린다. 뽀구미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거짓없이 정말 쇼츠 보자마자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조금은 좀 퀄리티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했는데. 아, 조금. 뽀구미 캐릭터 공모전 참여합니다. 야, 네이마가 그렇게 넓어? 많이 안 넓은데? 나 막 엄청 넓은 편 아니야. 이건 탈모지, 탈모. 내 별로 안 넓고 호남 평야 정도 되는 것 같네. 시끄럽고요. 뽀구미님 캐릭터 공모전 참여합니다. 공모전 꿀팁 글을 보고 제가 만든 캐릭터에서 정말 단순한 뽀구미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오, 야, 귀여운데? 야, 근데 귀여운데 이건 뭐냐? 이건 무슨 외계 생명체죠? 어머, 이거는... 야.
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양갈래라도 좀 해줬으면은 그나마 내가 좀 할라 그랬는데. 야, 근데 이거 귀엽다. 야, 이거 오, 야, 씨. 이분은 배운 분이네.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요거 후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로또 예상 번호는 왜 올리셨죠? 뽀금이 캐릭터 공모전 게시판글에 이번 주 로또 예상 번호를 왜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그로 끈 거야 지금? 공개하려고 지금 술을 쓴 거야? 여기까지 보고 뽀금이 캐릭터 공모전 우선자 게시판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네? 아니 저기 PD님 이거를 왜 올려놨어요? 아니 이건 그냥 망둥어잖아. 아 장난하나 PD님 지금 장난치려고 그냥. 아 이건 PD를 조져놔야 돼. 뽀둥어 심플하고 간편하게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게 동물화해서 만들어봤어요. 오 야 귀여운데? 야 근데 이거 그거 닮았다. 루즈라 루즈라. 아 근데 이거 너무 루즈란데? 아 이거 귀엽긴 한데 저작권 그거 들어올 수 있어. 저 정도 닮으면 좀 더 간단하게 다시 도전. 아 이거 귀여운데? 요런 캐릭터 너무 귀엽지. 요거 올릴게요. 뽀구미 캐릭터 공모전 참가합니다. 아 이거 너무 실사인데? 아 이거는 조금 아 이런 게 캐릭터지. 야 이거 진짜 잘했는데? 야 이건 진짜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일단 이분 캐릭터성 단순성 상징성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여운데요? 뽀구미 캐릭터 공모전 뭐 저렇게 많나? 이거 예 아 기 예. 자 PD님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도 같은데? 왜 괜찮지 이게? 아 이것도 일단 후보로 올리겠습니다. 1등 후보 왔습니다. 아주 당당해. 오 아 근데 조금만 단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뱃살 낙킹 봤는데 귀엽네요. 배에다가 요거 탱글탱글한 눈치를 해놨어. 야 이 정도로 크지 않아 내 배가. 안 돼. 아 귀엽네. 야 이거 진짜 잘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또 이런 해괴망측한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아 근데 이분 너무 잘해가지고 이분 뽑아놓겠습니다. 근데 이거 서브 캐릭터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되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뽀금이 그 자체 망둥어를 500% 초간단 바보 안 보면 평생 후에 이틀밤샘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제목을 지금 이모티콘 놓고 난리가 나셨네요. 후회 안 하게끔 보겠습니다. 뽀록 뽀구미를 대표할 세련된 캐릭터. 캐릭터 이름까지 아 너무 바보같이 생겼잖아. 아니 캐릭터성 단순한 귀여운 멍청함 알겠어. 근데 너무 개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이 캐릭터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 진짜 멍청하게 생겼습니다. 뽀구미님이랑 닮았죠? 옆모습은 엄청 귀여워요. 그 표정 눈물 힝 언짠 아 여러가지 머리색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캐릭터성이 너무 잘 살아. Hello there. 나 진짜 이제 망둥어 그만 보고 싶어. 치워 망둥어. 아 근데 이번 좀 너무 개멍청하게 그려서 제 기분은 솔직히 나쁘긴 한데 캐릭터성이 엄청 개성 있어. 이 캐릭터 한번 보면 못 잊을 것 같은데? 눈에 띄려는 노력. 원래 진작에 올렸었지만 반응이 적어서 솔직히 쫄려서 제업합니다. 아 이렇게 로고까지 아 정성이 대박이다. 진짜 잘 그렸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 어? 야 너 왜 목주름에만 이렇게 크게 해놔. 다른 거는 왜 펀치랑 단순하게 했네. 이거 목주름만 왜. 손에 들고 있던 망둥어 인형이 짜잔 옆에서 보면 꼬리가 됩니다. 아 귀엽다. 야 다른자 애들 돈 뜯어요. 일단 완성이 됐으니 여러 짤들로 한번 실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귀여워. 와 이거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 아 이분도 일단 후보에 올릴게요. 근데 확실히 우선자 게시판이라 그런지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공모전 이거 뿡뿡이랑 뽀뽀야? 아 근데 조금 아쉬워. 너무 잘 그려주셨는데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요렇게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팬카페에다가 발표를 할 거고 일단은 방송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쭉 둘러보고 그중에서 여기 지금 뽑히신 분들 위주로 좀 보고 혹여나 좀 빠뜨린 게시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방송 끝나고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안 뽑히신 분들이 막 못 그려서 안 뽑힌 게 아니라 너무 잘 그려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캐릭터성이라는 걸 못 맞춰서 그런 거지. 야, 막 못 그려서 그러신 분들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아직 그지같이 그린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 너무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어. 아무튼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해요.